아니야, 사실 가 중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거든요. 오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 Brave Miriam 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Miriam was an Israeli girl. Her family lived in Egypt. The Pharaoh of Egypt did let the people of Israel. The Pharaoh obeyed he meant to kill all the Israel's baby boys. Miriam's mother had lovely baby boy. She hid baby and raised him. 네, 어떤 이야기야?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근데 미리암 가족은 이집트에 살았어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인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기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근데 미리암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예뻤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근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일까봐 남자아이를 숨기면서 살았어요. As the baby grew, she could hide him any longer. She laid her son in the basket and placed him in the river. 근데 아기가 점점씩 커졌어요. 그러면서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 많이 커졌죠. 한 3살 정도 돼서. 그 다음에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아기를 놓고 강으로 흘려보냈어요. I will be with the baby, said Mariam. Mariam was a brave girl. Mariam followed the basket greedily. 근데 마리암이 말했어요. 나는 애기랑 같이 가겠다고. 이거 바닥에 따라. 마리암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The baby cried in the basket. A human came to the river to take bath. She was princess of Egypt. Look at the basket. Spread to see the baby in basket. I will raise the God, baby, myself. 그래서 마리암은 계속해서 아기를 따라갔어요. 강에 흘려보내는 아기가 울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목을 하러 강으로 갔어요. 근데 이 울음소리 때문에 바스켓이 바구니가 어디인지 알렸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봐봤더니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여자는 여자 어여와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강에 흘려보내서. 그 다음에, 여왕이 그 다음에 이 아기를 갖고 갈 거라고 했어요. The princess said,
I will call this baby Moses because I took him out of the water. Moses means a child out of water. I need nurse, worried the princess. Mariam was watching everything. She ran and the princess and said, I know a human. She can help you. Oh, 그래서 여왕이 말했어. 아기를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리암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말했어요. 저거 말했겠어요. 우리 엄마는 아기를 잘 돌봐요. 라고 했어요. My mother can take care of the baby. Say Miriam. The princess said yes. And Miriam brought her mother. The princess asked her, I will pay you. You nursing this baby. The mother was very happy to read her own baby openly. Thank you. You are such a brave girl, Miriam. Say the mother. 그래서 미리암은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왕은 끄덕끄덕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원래부터 이 아기는 이 엄마의 아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기를 이렇게 보살필 수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아기. 우리 여자예요? 고맙다, 우리 아기, 미리암. 엄마가 말했어요. 역시나, 저 말했겠어요. 미리암은 용기 있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용기 있게 하면. 제가 어떤 말씀 구절을 아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구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봐봐요.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용기 있게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있게 하라고. 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사탄 앞에서 떨지 말고, 사탄이 물리쳐서 함께 가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전 이게 알아요. 저거 말했겠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은 그냥 갔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에 붙들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미리암. 여러분도 이길 수 있도록 용기 내면 좋은 일 생겨요. 용기 내면 좋은 일 생겨요. 용기 내면 좋은 일. 오케이? 오케이? 용기 내면 좋은 일. 10번 말해봅시다. 용기 내면 좋은 일. 용기 내면 좋은 일. 용기 내면 좋은 일. 용기하면 좋은 일. 몇 번 했지? 9번 했고. 용기하면 좋은 일. 용기 있게 가면 좋은 일.
그냥 20번. 저 알겠어요. 여러분도 미리암처럼 하세요. 시시 시작. 여러분도 미리암처럼, 여러분도 미리암처럼, 여러분. 애기가 울어요. 미리암처럼 하세요.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오케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이만큼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